아, 진짜 떨리네. 와, 드디어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제 부모님한테? 아, 반응이 어떨지 예상이라도 좀 가야 되는데. 진짜 예상 1도 안 돼. 어. 근데 한 가지 예상되는 아버님 100% 우셔. 아. 물 보여줘. 아, 울컥한다, 그치? 상상하니까 또 울컥해. 내가 아플 때 수민이 결혼식장에 손잡고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내가 아플 때 기도했거든. 네 욕심이 생기네. 내가 수민이가 낳은 내 손주 양쪽 무릎에 앉혀놓고 빨리 나라고 그러고 싶어. 눈물 날라 그래. 빨리 나라. 응. 아이고. 여기 조금 이거 지난 거야 옛날 거. 이뻐 이거. 근데 어릴 때. 너무 이뻐. 응. 아주 어린 아기 들옷이. 아, 저기 있다. 아, 맞아, 미리 옷 사러 가셨잖아. 맞다. 밤에서. 아, 애기 옷 보고 계시. 둘이서. 아, 뭔가 저렇게, 근데 짠하다. 저렇게. 아니, 저렇게 신나하시니까 아직 애기도 안 생겼는데 신나하시니까 애기 생기면 어떨지. 뭉클하다. 어, 너무 빨리 애기 갖고 싶다. 누나 좋아하실까, 다들. 야, 저런 이제 임신을 한 거야. 에이. 와, 저런 과정 속에 다 왔다. 이제 도착했다. 와. 눈. 임밍아웃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딱 이렇게 임팩트 있게? 그래서 사실은. 어. 오빠가 준비한 게 있어. 오, 진짜? 임밍아웃. 뭔가 좀 더 어머님, 아버님께 기억에 남을 만한 임밍아웃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뭐야. 짠! 오. 짠! 뭐야, 이게? 이게 임밍아웃이야? 이게 뭐냐면 이걸 딱 펼쳐서 보면 이렇게 임명장. 임명장. 읽어봐. 위대한 부모상. 이용식님, 김혜선님. 이용식, 김혜선님은 평생을 헌신하시며 아낌없는 희생과 넘치는 사랑으로 딸 이수민 양을 키워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부모로 임명합니다. 근데 이 밑에 뭐가 붙어있지? 어. 아, 종이로 걸어놨어. 아~ 그와 더불어 새로운 직책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어머! 대박이네. 이거 아이디어 좋다. 얼마, 와, 놀래겠다.